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.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.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.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.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. 이게 자유죠.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복음의 중요한 선언은 이 자유입니다. 영광의 길을 살 자유, 죄의 종에서 벗어나 우리의 승복 아래, 우리의 소원 아래, 우리의 의지와 전인격을 동원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궁극적 영광입니다. 우리가 창조 세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됨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. 그래서 신앙은 늘 순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굴복이 아닙니다. 선택의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. 숙명이 아니고 기꺼이 자원하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. 아주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. 부자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가난을 구제하라는 그 권면도 아닙니다. 결단코 아닙니다. 이 예화의 아주 중요한 그 어떤 배경을 다들 놓칩니다. 어떤 부자 청년이 잘난 척하려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. 그는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 확인도 받고 싶은 겁니다. 선생님이요,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? 이러고 나온 겁니다. 예수님이 한눈에 알아보셨죠. 그래? 너 잘난 척하고 싶어? 계명 지켜. 그거야 다 지켰죠. 그래? 그럼 네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. 거기서 덜컥 넘어졌죠. 순종이란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. 순종이란 다만 그것 혼자. 열심이라는 말이 그렇듯이 무슨 열심, 무슨 진심, 그런 추상명사들이 혼자 돌아다닐 수 없듯이 순종은 무슨 순종? 예수에 대한 순종. 예수에 대한 순종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야 뜻과 그 목적에 따라가는 것, 나를 내어주는 것, 기쁜 헌신이죠. 그것 없죠, 이 청년은. 뭐에 묶여있죠?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가장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돈에 묶여있습니다.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. 복음서 내내 예수께서 싸운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. 바리새인입니다. 자기의거든요. 이 부자도 그것이 자기의입니다. 자기의. 이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확인만 받으면 되는 것. 덧칠만 하면 되는 것. 그렇게는 안 된다. 네가 근거하고 있는 것 놓고 나를 따라라죠. 여기가 어려워.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 가난을 구제할 마음이 없습니다. 그 나라를 구할 마음도 없습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의 신앙을 그런 것들로 어물어물해서 정말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. 무엇에 매여 사는가 보십시오. 무슨 선택 속에, 무슨 헌신 속에, 아니 무슨 보장으로 여러분을 슬쩍 속이고 있는가 보십시오.